안녕하십니까? 제19회 주택가이사 시험 대비 공동주택 시설 개론에 대해서 시험 준비 사항과 학습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회를 분석하고 18회 방향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회 시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과목이 난이도 조절 과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 시설 개론 과목이 조절 과목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크게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편과 건축 설비편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지금 난이도 조절을 18회의 경우는 건축 구조편을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 18회 난이도 조절의 경우는 바로 건축에 대한 표준 시방서 부분 문제를 기출을 해서 건축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건축에 대한 표준 시방서, 시험의 주의, 이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열거해 놓은 고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고시하는 이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 이 두 부분에 가지고 난이도 조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18회의 경우는, 건축, 이 시설 개론 까락을 면하면 거의 다 합격하도록 해서 민법과 회계원리는 쉽게 낸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표준 시방서에서 약 15문제, 법령에서 2문제에서 총 구조가 20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이 정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했고 이 건축 설비편이 난이도가 쉽게 나온, 그래서 둘이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계속 건축 구조편 가지고 난이도를 어렵게 만들 것이냐? 그런 것은 꼭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뭐, 지금 17회 때는 여기에서 건축 설비편에서 난이도를 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 구조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19회 대비에는 자, 어떻게 갈 것인가? 아, 그러면 다시 건축 설비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건축 구조편과 건축 설비편의 일부 문제를 난이도 조절을 들어갈 가능성이 올해는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해나가게 될 겁니다. 특히 이 건축 구조는 그래서 19회 대비 그래서 이 건축 구조편에 여러분들 합격을 돕기 위해서 이 건축 구조 부분에는 그래서 구조편 중에 그래서 이 책 내용에 표준 시방서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방서 내용을 많이 첨가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시방서가 1950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 내용이 우리 책의 3배가 넘는 양이에요. 그걸 다 하시면 공부 다 하면 하다가 돕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 가능 위주로 해서 이 표준 시방서를 책에 넣어놨고요.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법령 기준을 여기 출제를 했기 때문에 법령 부분을 일부 책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학습을 좋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도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에 나오는 관계 법규보다 법령 범위가 사실 더 넓습니다. 그 페이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문제인 법령을 지금 현재 기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 설비편은 건축 이 설비 부분. 그래서 이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계산 문제나 이런 부분 있죠. 이 계산 문제가 난이도 조절을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계산 문제 위주로 해서. 그래서 보통 17회도 이제 계산 문제를 내서 이 난이도 조절을 들어가거나 뭐 열역학 법칙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축 설비에서 난이도 조절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풀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운데. 그런데 올해는 이 건축 구조편하고 건축 설비편을 조금 이제 18회가 사실상 시설 개론에서는 가장 난이도 높게 나온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난이도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 19회 대비하는 분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수업을 할 때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 이 공부 학습은 자,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왜냐하면 시설 개론 과목이라는 것은 처음 접하는 분들은 황당합니다. 외국어 하는 것 같이 느끼는 분도 있어요. 뭐 남성분들 같이 뭐 현장에 좀 있었거나 이러신 분들 또는 여기에 계신 뭐 시설 관리에 있으신 분들은 좀 괜찮은데 뭐 여성분들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접하지 못한 분들은 용어가 생소해서 책을 읽어도 외국어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개론은 반복 학습 효과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 학습을 우리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반복 학습을 하되 먼저 1차적으로 용어 위주로 먼저 하시고요. 용어를 하고 나서 용어 먼저 정리를 1차적으로 하고 나서 그 내용을 학습을 할 때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해서 하는 것들이 오래 남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도 자주 만난 사람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차 안에서 만나도 자주 출근할 때보다 만나는 분은 저분이 몇 시에 어느 칸에 타는지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와 같이 이 시설 개론이 낯설고 힘들어도 자주 반복 학습을 해서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합격을 위해서 저도 많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들도 최대한 반복 학습을 자주 하셔가지고 이 합격의 길에 이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기본서를 자주 많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나중에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문제에서는 교재에서 앞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시방서 부분도 조금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내용과 같이 접해서 자, 폭넓은 형태로 시험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합격의 그날까지 모든 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